보통 그런 것 같아요. 디스플레이 하면 영화나 스포츠, 예능, 드라마 뭐 이런 영상을 위한 디스플레이부터 먼저 떠올리잖아요. 근데 게이밍 콘텐츠를 주로 표현하는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일반적인 영상이 아니라 게임을 위한 디스플레이는 뭔가 좀 달라야 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쉽지는 않았죠. 디스플레이라는 게 고려해야 될 요소가 정말 많거든요. 기존 논문도 살펴보고 현재 게임 산업도 파악하고 게이머들 니즈도 알아보고 자체 실험도 여러 번 했습니다. 오랫동안 연구한 끝에 답을 찾았어요. 게이밍 디스플레이에는 기존 LCD보다 OLED가 훨씬 더 좋더라고요. 패널의 응답 속도, 게이머의 반응 시간, 곡률, 블루라이트 뿐만 아니라 낮은 모션 블러, 화면 비침이 없는 낮은 반사까지 모든 게 월등했습니다. 특히 곡률, 게임에는 FPS, 스포츠, MMORPG 등 다양한 장르가 있는데 각 장르마다 최적의 몰입을 위해 필요한 휘어짐의 정도, 즉 곡률이 또 달라요. 어떤 거는 800R, 어떤 거는 900R. 뭐 보통은 800R의 곡률에서 몰입감이 좋긴 하지만 축구 게임 같은 일부 스포츠 게임은 평면에서 더 생생하게 즐길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건 커브드와 평면화면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어요. 이렇게 자유롭게 곡률이 조절되는 벤더블이니까 어떤 게임을 플레이해도 최고의 화질을 경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몰입이 잘 되죠. 휘어졌다 펴졌다, 신기하죠? 이렇게 장르에 딱 맞춘 곡률로 게임을 즐길 수 있으니까 게이머들 사이 만족도가 정말 높습니다. 화면의 응답 속도도 빠르고 콘트라스트도 높기 때문에 게이머가 모든 상황에서 빠르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게임의 궁극적인 목적인 승률을 높일 수 있는 겁니다. 화면에서의 변화에 대한 게이머의 반응 시간, 즉 리액션 타임은 OLED에서 LCD보다 평균 0.05초, 즉 50ms가 더 빠릅니다. 아무리 좋은 게이밍 전용 마우스를 사용해도 0.01에서 0.02초가량 빨라지는데 이건 0.05초니까 뭐 게임의 승패를 좌우할 수도 있는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인 거죠. 또 블루라이트 방출량도 LCD 대비 60%로 업계 최저 수준이에요. 그래서 오래 해도 눈의 피로도가 확실히 적고 수면장애 걱정도 덜 하셔도 됩니다. 뭐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비가시 플리커조차 없기 때문에 LCD보다 눈 건강이 훨씬 유리하죠. 이미 글로벌 인증 회사인 UL, TUV, iSafe에서도 낮은 블루라이트 인증 마크를 줬고요. TUV UL에서 플리커 프리 인증도 받았습니다. 소비자의 니즈를 알아보기 위해 게임에 몰입을 하다 보니까 확실히 전보다는 좀 게임을 하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뭐 주로 점심시간이나 주말에 뭐 게임을 즐기는데 그때마다 게이밍 OLED가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가끔 1등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응 시간이나 곡률, 블루라이트 쪽의 기술은 이제 충분히 올라온 것처럼 보이지만 게이밍 모니터가 할 일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더 높은 기술에 대한 니즈가 있잖아요.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환경에서 게임을 즐기길 원하죠. 저는 그런 게이머의 니즈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기술로 실현시킬 겁니다.